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SK텔레콤입니다. 이 종목이 11월 말부터 9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던 종목인데 이제 그 바통을 외국인이 이어받았습니다. 오늘까지 7거래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분할 후에 SK텔레콤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또 알아봐야겠죠.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. 네.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조금 넘어간 모습인데 네. SK텔레콤 분할하면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 쪽 네. 이제 주가 비교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. 네. 네.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인적 분할하고 나서 11월 29일이었는데 그때 초반 당시에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의 평가하고는 지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SK 스퀘어 쪽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더 컸었는데 지금 오히려 주가는 좀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주가 추이상으로 봤을 때는 SK 텔레콤이 이제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분할 초반에 너무 가격이 좀 내려가서 시작을 했습니다. 한마디로 좀 떨어져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. 초반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었고 12월 들어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SK텔레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오르고 SK스퀘어는 조금은 좀 하락 국면에 있는데요.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지금은 내년도에 SK 스퀘어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비상장 기업의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 움직였었다면은 SK 텔레콤은 사실 조금은 이제 통신 외에는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배당에 관한 이슈만 좀 주목을 할 수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성장 쪽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당장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배당해야 될 이슈로 SK 텔레콤 통신주 전반적으로도 좀 그렇고요. SK 텔레콤 역시 이제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좀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좀 사들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약간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.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4%대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수급의 변화입니다. 사실은 외국인 기관 모두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. 근데 오늘도 그렇고 오늘 외국인 기관 다 양매수 들어오고 기관도 3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은 약간 다시 좀 무게 중심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충분히 인적 분할 11월 29일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격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SK텔레콤, SK스퀘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좀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갈 것으로 예상되고요. 좀 전환되는 시점이 아마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. 올해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도 우리가 SK텔레콤은 배당주로서의 좀 매력을 이제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SK스퀘어 쪽으로 다시 또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